중미가 문제인데. 중미에 이제 저 엘렌이 어떤가요? 누구? 엘렌이. 자, 여러분. 여기 뉴페이스죠? 누군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친구가 바로 이 뉴캐슬 오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저지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디움 자켓. 아, 스타디움 자켓. 네. 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 인터뷰도 SBS 뉴스 인터뷰에 봤더라 보니까 정민이 네 얼굴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뉴캐슬이 주목받으니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툰코리아 운영자이자 제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을 했을 때 같이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정민 군입니다. 네. 오랜만이잖아요, 우리. 형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끔 정모하고 그럴 때 보다가 지금은 직장을 옮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민이가 저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맞아. 이제 CJ에서 맞아. 일을 하고 있을 때라 그 김희철 씨, 슈퍼주니어 김희철 맞아요. 씨랑 신동. 예. 그 두 분이 위닝 하는데 제가 중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죠. 아, 피파 온라인 4였지. 피온이었나요? 피파 온라인 아, 피온이라고 합니다. 아, 네. 왜냐면 그 당시 저희 광고주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실 또 넥슨이랑 또 요즘에 일을 많이 하니까 피온 최고입니다. 네. 박정무 그룹장 파이팅. 네. 자, 어쨌든 꽤 오래된 이제 뉴캐슬 팬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또 빈살만 쪽에 사우디 자본에 인수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에디 하우 감독이 부임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보다는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이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또 다음 여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뭐 원래도 사실 근본이 또 있는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빛을 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제 17년 만에 처음으로 일단 인터뷰를 해봤고요. 언론 인터뷰든 뭐 유튜브든 이제 뉴캐슬 팬즈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에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요즘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인수는 됐는데, 자칫하면 강등당하게 생겼어. 일단 그거부터 잔류를 해야 돼요. 1승도 지금 못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전 감독이었던 스티브 브루스가, 그쵸. 전술을 정말. 똥을 많이 쌌죠. 보통 수준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 권투샵으로 치면은 링에 올라가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러고 올라가요. 아 그냥 가득 올리고 맞아. 계속 맞아요. 계속 90분 내내 맞다가 막시맹. 그래 맞아. 막시맹 요것만 하고 그 정도야. 네 계속 맞는 걸 3년을 봤더니 3년을 봤더니 아 진짜 많이 떠났어요 팬들이 그 사이에. 그래. 네. 물론 사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굉장히 그 오랜 어려움의 시간을 버틴 분들 아니에요. 오랜 어려운 시간 버텼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 뉴캐슬 팬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어요, 다. 나이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유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대가 좀 있고.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앨런 시어러가 그래도 뛰고 있을 때 그때는 매력적인 팀이었으니까. 그때가 이제 많은 올드 팬들이 기억하는 이제 3연패 후 3연승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아. 네, 그때 이제 그때 인테르랑 붙고 그랬었죠. 그때 막 그때 잘 나갔을 때는 맞아요. 뭐 바르셀로나도 한번 원정 갔었고 뭐 그지. 뭐 이 저 유벤투스랑도 붙고 그래서 네.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기 숄라 아메오비가 누캄프에서 골을 넣었다. 아메오비도 진짜 아메오비 옛날에 별명 오징어였거든요. 아 이게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뉴캐슬 경기를 보면은 그지. 기분이 쉐이 기분이 빵 차면은 아메오비가 공중 볼 헤딩을 하는데. 네. 그때 파울. 그게 정말 많이 보였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옛날 그 자동문. 예. 3B 자동문. 3B 때 전설이었죠. 붐송 브렘블 바바야로까지. 예. 네. 그래서 걔네들이 허우적 대다가 또 먹고. 네. 그럼 이제 시어로 이제 말년에 그때 말년이었거든요. 그쵸?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 네. 그랬던 시절이 이제 한 2004년에서 6년 사이. 그다음에 뭐 리보이어랑 다이어랑 싸우고 아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시어러 말년에 이제 고생 많이 한 네. 지금이야 다이어가 에릭 다이어지만 그때 다이어는 키어런 다이어였으니까 키어런 다이어였죠 그때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뉴캐슬 팬들이 이제 정말 소수 정예가 남아 계실 텐데 이번에 인수됐을 때 어떤 그 툰코리아 분위기나라거나 이런 건 좀 어땠나요? 일단 모두가 일단 그 마이크 애슐리가 14년을 굴림을 아, 오래됐구나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뭐 광복절 느낌. 아 해방이다 드디어. 해방이다. 애슐리한테 해방이다. 네, 광복절 느낌.
이었고 또 이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 기대감이 이제 점점 높아지니까 뭐 신규 뭐 새로 가입했습니다 내지는 뉴캐슬 팬 옛날에 뉴캐슬 팬이었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시는 분들 그치? 이런 사람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이제 에디 하우 오셨지 예. 그 다음에 저기 스포츠 디렉터로 풋볼 디렉터로 그 옛날에 첼시에서 그 있었던 에메날로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안경 딱 쓰고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선임 되네 만에 하고 얘기가 있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 돈 좀 쓰자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분위기는 뭐 단기적으로 잠깐 하고 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길게 보고 뭔가 투자를 워낙에 이제 사실 사우디 자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자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거대 자본이기 그 때문에 중에서도? 맞아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그 안에서 돈은 지속적으로 좀 길게 보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인수 소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래된 뉴캐슬 팬들은 약간 아직은 좀 어안이 벙벙하다 기분은 좋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네. 어안이 벙벙한 상태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좀 써야 이제 실감이 날 텐데. 맞아요. 실제 네. 아직은 사실은 돈은 써야 돈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맨시티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치. 처음에 이제 엘라누. 엘라누. 그 다음에 뭐 조. 그렇죠. 조 있었죠. 조, 브라질리언들이 좀 왔었죠. 네. 조 들어오고, 호비뉴. 호비뉴가 되게 신호탄이었잖아요.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또, 근데 마이크 애슐리 구단주가 돈을 더럽게 안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 룰에 의해서 쓸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누적치가 꽤 되는구나. 누적치가 그 하도 돈을 아껴놨다 보니까 아~ 쓸 돈이 지금 겨울에만 이제 언론에 도는 금액은 2억 파운드. 2억 파운드면 우리 한화로 따지면 3천억. 뭐 그 뭐 왔다 갔다 하겠네. 2억 파운드까지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뭐 다른 데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한대요. 뭐 훈련장이 뭐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그 아만다 예, 누님께서 아만다 스테블리 네, 저 아만다 누님께서 이제 아, 누님이라 해야 돼요. 아만다 누님이라고 그러니까 네, 야, 누님이라 해야 되고 이제 어디 캬바레 온 것 같다. 어쨌든 예. 그 구단주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야, 훈련 시설 뭐냐 이게 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뜯어 그치.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 그런 부분을 원래 라파엘 베니테즈 당시에 네. 나 이 상태로는 훈련 못 시켜 아~ 뭐 투자해 줘 아~ 뭐 그런 걸 막 자기의 재계약 조건으로 열심히 걸었는데 이제 뭐 돈을 쓸 리가 있나요? 그렇죠 안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유스 아카데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경기장 청소거든요. 경기장을 열심히 딱 아, 오자마자 미싱했네. 네, 경기장 시합 미싱 한번 해야지. 한번 싹 한번 저 미싱 한번 돌렸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자 뉴스는 이제 그 애슐리 구단 그 애슐리 시기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경기장에 보면은 스포츠 다이렉트라는 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기 회사 아니야 그거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곧 뗀다 아~ 이제 아~ 그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A 매치 주간이 끝나면은 첫 경기가 제가 알기로 브라이튼이 아니지 아 브랜트포드 아, 브랜트포드라네요 브랜트포드구나 네. 이 경기의 분위기가 어마어마할 걸로 그렇겠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구단주들이 정말 돈을 쓰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하는 게 1군은 기본이고 1군은 기본이고 메디컬 팀 바꿔놓고 네. 아, 그 다음에 유스 시스템 바꾸고 훈련장 바꾸고 그 다음에 스폰서십 네이밍 스폰서랑 키 스폰서 이런 거 쫙 다 바꾸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게 사실 시즌 중도에 인수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길게 봐서 잔류한 다음에 내년 여름까지 사전 작업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는 아마 상징적인 영입을 그때부터 좀 하지 않을까 일단 유니폼 스폰서 같은 경우도 네. 지금은 뭐 이거 카스토레 뭐 이런 거랑 네. 요거 이게 여기는 이제 갓 계약돼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을 거고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네 여기는 좀 가야 될 거고 한동안은 여기가 이제 배팅 업체인가요? 이거? 배팅 업체 펀88 네 저 언제나 즐겁게 배팅하는 데서 펀88인데 네. 여기는 이제 아마 바뀔 거예요 아마 저희 이제 뉴캐슬 팬들 생각으로는 가장 먼저는 아람코. 아 사우디 쪽에서. 네, 사우디니까 예. 아람코가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서 좀 멋진 로고를 하나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네, 더 이상 뭐 이제 펀팔팔은 이제 볼 필요 그래, 요거는 좀 그렇겠네요. 네. 예. 이거 이런 거 이제 입고 다니면 예. 이제 중국인인 줄 알아요. 그래 중국, 잘못하면 중국 가서 원치 않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으로 뭐 콘테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램파드, 제라드, 에메리, 막 여러 가지, 에메리가 사실 저는 아, 가나 싶었는데,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에디 하우는 본머스를 사실 프리미어 리그까지 승격을 시켰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말년은 완전 풀리진 않았으나,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줬던 감독인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좀, 아, 걱정된다 쪽인가요? 일단 여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하우, 예. 하우에 대한 그 생각인데 일단 하우는 위대한 감독이죠. 사실은 예, 와, 원래 4번 연속 승격을 시켰죠. 맞아요. 뭐 아마 그래서 4부에서 스타트해서 끌어올린 그래서 하브리그의 무리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브리그의 무리뉴고 차기 네. 이제 잉글랜드 국대 감독이다. 후보군에 올라갔었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우 제 기억에 하우는 일단은 그 잔재주에 능한 감독으로 저는 좀 기억이 나요. 네. 부분 전술이라든지 아. 세트 플레이 전술에서 희한한 걸 많이 아하.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의 수석 코치인 제이슨 틴달이라는 사람의 아마 작품인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잔재주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전술적 어떤 디테일함 이런 쪽에 좀 일가견이 있고 또 이제 자기랑 합이 잘 맞는 선수들을 오랫동안 잘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뭐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다 뉴캐슬에 와 있지만. 라이언 프레이저. 그렇지. 랜드리치. 맞아. 본머스 선수들이 거기 좀 있네. 칼럼 윌슨. 다, 이제 다 아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금방 좀 저기가 되겠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벌써 인터뷰들도 뜨고, 옛날 감독님 와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돌고 있고. 또, 그, 이제 마지막, 근데 마지막 시즌이 좀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리버풀한테 사기를 좀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조나단 아이브. 조나단 아이브가 뉴캐슬이 그 벽돌, 저기 뭐야. 본머스가 벽돌을 몇 개 받았어요. 그 솔랑케라. 솔랑케, 리버풀이 사기를 잘 쳐. 비싸게 팔아. 에드워즈가 예전부터 이제 사실 리버풀 상대로 이제 사기를 치는 구단이 뉴캐슬이긴 했는데. 아 캐롤. 앤디 캐롤. 호세 앤디케. 그래 네, 맞아. 뭐, 네. 그거를 괜히 본머스에도 화풀이를 했어. 네, 네. 본머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수비가 많이 좀 엉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케어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어차피 근데 이제 하우의 전술이 나는 티키타카 할 거야. 나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세게 가져가면서 그 최종 수비 라인도 상당히 올려놓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뉴캐슬 팬들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5-4-1 내지는 5-5-0 수준으로 계속 그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막고 있었던 건데 계속 이제 얻어 터지면서 중앙 수비수만 한때 막 한 6명? 막 그렇게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다음 자말 러셀스 아 러셀스 페드리코 페르난데즈 네. 리 클락 플로리앙 아니 저 르주엔 그러니까 르주엔도 있었지 르주엔 거기에 이제 파비앙 샤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끔 폴 더밋도 중앙수비 그래. 들어와 에밀 크라프트도 중앙수비 들어와 맞아 아이작 헤이든도 중앙수비 들어와 그래. 그래서 중앙수비만 막 산성처럼 쌓아놓고 진짜 좋은 기회 생기면 알미론 뛰어 막시맨 뛰어 칼럼 윌슨 뛰어 알아서 해 너네 셋이 그 수준의 전술만 보다가 이제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 에디 하우가 부임 첫날에 그 6시 50분에 막 봉고에서 내려가시고 아침에 봉고 야 너 정말 너 늙었다 봉고가 뭐냐 야 봉고 사 요즘 사람들 몰라 스타렉스라고 그래 네. 요즘 스타리아야 아, 스타리아 그 스타렉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우르르 막 경기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모습이 이제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스티브 루스 말년에 선수들을 훈련을 안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잘 안 됐구나. 네, 선수들이 막 그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 너무 논다. 휴가도 가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다. 좀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잘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6시 50분부터 이제 그 난리를 치고 그래 빡세게 해야 돼. 네, 그다음에 이제 초반 이제 경기장 훈련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훨씬 강도가 세진 것 같다라는 그치. 게 현재 좀 중론이고요. 그거 다 이제 저 뭐야 빈살만이 이제 모니터하고 있을 거야. 이 새끼들 빨리 하고 있나. 살만께서 여차하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살만의 눈에 잘못 들면은 그렇지. 네. 혹시 그럼 우려되는 건 좀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에디 하우가 딱 부임이 됐는데 사실 중간에 꽤 쉬었어요 하우가. 맞아요. 한 1년 넘게 1년 넘게 그러니까 알레그리가
그 유벤투스에 복귀한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새 감을 좀 잃었나 초반에 좀 헤매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맞아요, 혹시나의 우려점 이런 건 없나. 그래서 그 누구였죠? 로마 감독? 폰세카. 아 폰세카. 칼로 폰세카. 네. 폰세카가 왔었을 때면 아마 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하우는 그 에메리가 가장 저도 에메리 링크가 됐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감독 그치. 경험이 했었고. 있으니까 네, 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리고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지금. 그래. 그건 1승, 맞겠다. 1승도 못했고 19위고 뭐 잔류만 하자 일단. 잔류만 하자. 그리고 그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독은 이제 붐업 드레싱룸 네. 붐업이고 실질적인 전술이나 이런 건 이제 코치진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코칭 스태프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코치진이 싹 갈렸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에디하우가 쉬는 기간에 셀틱 감독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디하우가 내 사단 다 같이 고용해줘. 근데 셀틱이 거기서 노무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어그러졌는데 아~ 뉴캐슬은 그런 부분까지 싹 들고 이제 아~ 그 맞춰줬나 보네. 네,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우가 자기 실력만 보여주고 또 그동안 이제 스티브 브루스 치하에서 이제 어려워 이게 길었어요. 그래 네. 애슐리 플러스 브루스는 좀 어려워. 한때 뉴캐슬이 감독 교체의 명가였거든요. 6개월마다 감독을 아, 그래 막 맞아. 뭐 옛날에 글렌 로더, 케빈 키건, 뭐 크리스 휴튼, 조 키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존 카버 그러니까 정말 감독을 많이 바꾸는 걸로 유명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정상팀답게 앨런 파듀 한 4년 5년 했고 그래 맞아 파듀 그다음에 베니테즈 오셨고 어, 라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브루스 했는데 브루스가 한 3년 가까이 있었다 보니까 그치. 선수들이 이제 브루스화 이제 영어 표현 중에 이제 있어요. That player is Bruce'd. 어, 브루스화 됐다. 브루스화 됐다. 아~ 딴 팀에서 잘하던 놈이. 아, 그 정도로. 네. 물론 그 전에 파듀드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파듀드 뭐. 네. 파듀드 뭐.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미론. 아, 저기. 알미론은 괜찮은 선수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선수가 24M, 그러니까 2,400만 파운드에 네. 와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알미론의 최적 포지션이 누구냐?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최적화를 못 시킨 거야. 못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있는 퍼즐들만 잘 맞춰도 강등권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잔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잔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뭐 한두 명 좀 데려오겠죠. 데려와야죠. 포인트가 될 만한 선수들. 그래서 가장 이제 일단 나다나케? 아, 케. 네, 본머스 연출로. 아, 그걸로. 네, 그 뭐. 지금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 맨시티 쪽에서는 뭐 주전 자원은 아니고 주전 자원은 서브 자원이라고 보니까. 봐야 되는데 물론 또 서브까지 생각을 하면 맨시티도 안 내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근데 뉴캐슬은 하우의 느낌으로 좀 데려올 수 있다면 아케가 뭐 아케가 마다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본인이 아케 머리 스타일도 뭐 옛날 콜로친이랑 비스무리한 게 예. 그 전에 이제 굴리트도 우리 감독이었죠. 그래. 맞아. 뭐 요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 수비수가 오면 괜찮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비수 하나 필요하고 번니의 그 타코우스키. 타코우스키는 좋죠. 괜찮은 수비수야. 그런 선수들 얘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건실하게 그치. 일단 수비진 꾸려진다고 생각하고 중미가 문제인데. 중미에 이제 저 엘렌이 어떤가요? 누구? 엘렌이. 엘넨이요? 엘넨이 괜찮아. 아직 있어? 예. 지금 가끔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이집트 쩌리로 나와요. 아, 지금 저, 현지 맨유 팬들이 제일 신났어. 뉴캐슬, 그, 3종 세트 데려가라. 필 존스? 아, 존스? 필 존스? 필 존스? 링가드? 프레드를? 프레드. 묶어줄 테니까. 아. 거기에 도니 반더비크. 아, 반더비크. 근데 이제, 사실 반더비크 같은 경우에는 맨유 팬들은 이제 좀 아쉬워하는 선수고. 아, 솔샤르는 이제 이렇게 한다지만. 아, 프레드가 요즘에 또 폼이 많이 안 좋아서. 아, 현지 팬들이 자꾸, 그니까, 그 현지 팬들이 자기 팀에 쩌리를 싹 묶어가지고. 아, 좀 데려가라. 이런 거. 곧바로 팝니다. 아, 이거, 뉴캐슬 돈이 많으니까, 네,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에 또, 그, 송영주 해설위원, 영주 네. 형은, 그, 왼발 센터백 필요하면 렁글레 데려가라고. 뭐, 요즘 렁글레가 그래도 좀 괜찮다지만. 렁글레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아, 뭐, 많죠.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이 팀들이,
이거를 제각받 이 선수들을 제각받고 팔 수 있는 데가 유캐스밖에 없다. 그렇지. 생각밖에 지금 안 맞아. 안 그러니까 막 쿠티뉴 막 이런 아, 쿠티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올 만하죠. 바르셀로나에 조금 처리하기 힘든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브레스웨이트도 얘기 나왔어요. 브레스웨이트 뭐 그런 경우도 돈 있는 팀들한테 팔고 싶죠. 돈 있는 팀, 예, 그죠. 아, 그 원금 회수를 좀 하고 싶으니까. 원금 회수를 하고 싶은. 근데 뉴캐슬도 지금 당장 이제 중미 자원이 이제 그 게으른 쉘비. 아, 쉘비. 네, 게으른 쉘비. 할리우드 패스만 하는. 네. 네. 게으른 쉘비의 열심히 뛰지만 그 엔드 아웃풋이 없는 저 롱스태프. 롱스태프. 형제. 네, 그쪽도 열심히 뛰죠. 열심히 뛰는. 그다음에 그 선수들 외에는 뭐 이제 아이작 헤이든 뒤에서 굳은 일 해주는 이제 그런 선수들 정도밖에 없어서 중미도 이제 무조건 보강이 돼야 될 거고 필요하고 공격은 이제 일단 조엘링톤 딜레마. 아~ 얘가 이제 4천만 파운드짜리 비싸게 데려왔잖아요. 구단 레코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를 헤디하고 살려낼 수 있을까? 아~ 그 부분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있죠. 네. 체격은 정말 좋아요. 하드웨어는 좋아. 네, 체격은 옛날에 이제 뉴캐슬 그 오구치 오니우라고 누구야? 내 기억도 안 난다. 야. 저기 미국 국대 어~ 덩치 엄청나게 큰 선수 있어요. 네. 그 선수가 연상될 정도로 이게 피지컬은 좋은데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아 그래 가정적인 브라질리아 그래 네 뭐 이렇게 저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 좋아. 네, 그런 거 다 좋은데 축구가 지금 걱정이고 축구 좀 잘해야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입이 조금만 되면은 강등권 탈출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돈도 있으니까. 그래, 돈은 있으니까. 네, 돈이 왕창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돈도 많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요 정도가 좀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유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툰코리아 운영자를 데려오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나, 좀, 명 감독들이 들어오면, 이 팀의 3대째 팬인 척 하는 분들이 생겨요. 아, 있죠. 예.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아는 척 좀 해주면 어디 가서 뉴캐슬 팬인 척 할 수 있다. 아. 예. 근데, 앨런 시어로 정도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 아, 그쵸. 왜냐면 다 알아. 뉴캐슬에서 시어로 뛰었던 건 다 아니까, 아, 뭐 네. 시어로 이런 얘기보다는, 아, 조금 유니크하게 요 정도 선수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 무패 우승 시절 얘기하면, 그래도 얘기가 좀 통하려면 아 저는 그래도 초반에 반짝했지만 실뱅 윌토르가 좋았어요. 그러면 아~ 오 이렇게 되거든. 아~ 네. 조금 더 올라 예를 들어 뭐 이언 라이트라. 그렇지. 코카누나. 조금 더 예전이나 아니면 약간 서브인데 그 팀 팬들만 좋아했던 선수라거나 그 정도 얘기를 해줘야 어디 가서 오 좀 봤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선수 좀 아 좀 팬인 척하는 파스칼 시강 같은 시강 거. 그래 아 시강 좀 못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얘기가 되거든. 네, 네, 네. 뉴캐슬의 그런 선수들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뉴캐슬 팬들은 새롭게 팬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요. 예. 툰코리아로 많이 와주시면 네 툰코리아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건 있어요. 그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척에 대한. 중수면은 이제 역사성으로 가야죠. 아, 그치. 뭐, 3연패 후 그 3연승이라든지. 네, 챔스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절 스쿼드를 알면 좋죠. 뭐, 앨런 시어러. 그래. 로랑 로베르. 아, 로베르. 미친 왼발. 미친 왼발. 그 다음에, 놀베르토 솔라노. 아, 솔라노. 뭐, 게리 스피드. 아, 게리 스피드. 네, 롭리. 아, 예. 그 다음에 뭐, 크레이그 벨라미. 벨라미. 네, 왕년의 뉴캐슬 레전드. 그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제임스 밀러가 되게 뉴캐슬을 오래 뛰었거든요. 오래 뛰었나? 오래 뛰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리즈에서 넘어와서 꽤 리버풀 다음으로 많이 뛴 클럽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그 오래 뛰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 뉴캐슬 팬들은 밀러가 우리 새끼인데 지금 나가서 너무 잘된 그러니까 뉴캐슬 나가서 잘된 선수들이 그 몇 명 없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데니 심슨. 데니 심슨. 레스터의 데니 심슨. 네, 레스터 가서. 야, 네가 나가더니 우승을 하네? 네가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아. 그런 선수 이제 밀너, 바이날둠도 사실은 이제 바이날둠 괜찮았죠. 네, 근데 한 시즌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 오래 안 있었구나. 뉴캐슬은 몇 경기 뛰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제가 옛날 그, 지금 저기 바로 밀너가 보여요. 밀너 있죠, 바로 있죠. 18살 때야.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제나스 있고요. 저인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니키 버트, 리보이어, 다이어, 네. 오브라이언 보이고요. 브렌블도 보이고, 그 다음에 로베르, 아메우비, 시어러, 그 다음에 클라이베트. 이때 클라이베트가 있었을 때다. 그 다음에 샤를 은조급이야. 아, 은조급이야.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게 0405 시즌 스쿼드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0304를 한번 볼게요. 이때도 역시 모드게이트! 아, 조나자 모드게이트. 아. 저 선수가 이제 레알 가면서
그 골의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영화 골에 뉴캐슬에서 레알로 간. 야, 그 다음에 휴고 비아나가 보인다. 아, 우고 비아나. 네. 아, 우고 비아나가 보이고요. 바비롭슨의 뭐 대표적인 실책이죠. 그렇지. 네, 프리킥만 잘 찼던. 아, 네. 비아나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솔라노. 솔라노. 그 다음에 지금 암브로스가 데런 암브로스가 보이네요. 아론 휴즈, 뭐 데런 암브로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제 지금의 뭐 지금의 롱스프 형제들 같은 네, 네.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루아루아. 카젠가 루아루인가요? 네, 아, 로마라 루아. 그 아, 로마나 네. 루아루아. 로마나 루아루아. 네네네네. 여기는 이제 많이 뛰지도 못했어 그렇게. 루아루아 같은 선수가 이제 그 전에 그 그게 있어요. 막 그 흑인 선수들에 대한 유캐슬 로망이 있는 게 예전에 티노 아스프리아라든지 뭐 네. 그런 선수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데려왔는데 루아루아 그 유명하거든요. 공중제비 여러 번 하는 세레모니 그. 그거 하나 보여주고 갔죠. 아, 루아루아.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스코파커도 뉴캐슬에 있었고. 스코파커 뉴캐슬. 네. 예. 그 공만 잡으면, 중미인데, 공을 딱 잡으면 우리 골키퍼를 봐요. 전진을 안 해요. 아, 당시에는. 네, 당시에. 예, 그 다음에 이후에는 사실 파커가 앞에도 잘 보고 그랬었는데. 아, 첼시 때는 되게 전진성이 좋은 좋았잖아. 자체 엔진 다르고. 보자마자, 공 딱 잡으면 우리 골키퍼를 봐요. 얘가. 아, 그때는 안 좋았구나. 네. 네. 아.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0506인데 이때 그 기억 나네요. 지금 딱 보이네. 알베르토 루케. 최악의 영입 중 하나였죠. 데포르티보에서는 굉장히 좋았으나 뉴캐슬에 와서는 완전히 안 됐죠. 뉴캐슬이 이제 박살냈던 커리어 박살냈던 선수들 중 하나죠. 아~ 글렌 로더 감독이었는데 네. 이때가 이제 아마 그 마이클 오웬의 이제 맞아 오웬 있을 때야. 그 중족골 부상. 아~ 그 이제 계속 눕기 시작한 그 시작했던 시즌이 이때고요. 네. 그때 아마 토트넘 골키퍼 저기 아 마이클 초프라. 초프라도 보이고. 네, 네. 아 진짜 옛날이다. 기억이 좀 난다. 네, 이 시절에 크레이그 무어 저 호주 선수. 네. 유일하게 이제 뉴캐슬 소속 선수로 2006년 월드컵에 나가서 그 원래 자기 구단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면 보잖아요. 그래. 호주 대표로 딱 한 명 나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봤었어요. 크레이그 무어. 아이고 무어님 이러면서. 이때 그리고 루케랑 엠레 벨라조글루가 있었어요. 엠레 벨라조글루. 엠레도 그렇게 잘 풀리지 못했죠. 그래도 좀 괜찮았나? 그래도 좀 중원에서 좀 패스를 풀어준 역할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왼발만 썼다는 거. 그렇지. 네, 네. 맞아.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예. 한 발만 쓰는. 그 다음에 0607 시즌으로 오니까 마르틴스 보이고요. 아, 예. 오바페미 마르틴스. 네. 네. 그 다음에 로시 잠깐 있었고, 지세페 로시. 지세페 로시. 딱 네. 1년 있고, 한 5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돌아갔던 걸로 알아요. 많이 못 뛰었구나. 많이 못 뛰었어요. 맞아요. 루시가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네. 라인업에 든 거는 11경기인데 네. 실제 뛴 경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요 시절 정도에 이제 뉴캐슬 선수들을 안다 하면 중수. 자, 그럼 고수는 뭐죠? 고수는 이제 슬픈 얘기긴 한데 강등당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겠네. 강등당한 시즌 몇 시즌이야? 일단 두 번, 제 별명이 살두강이에요, 친구들부터. 살면서 두 번 강등당했다고. 아, 한반도 이런 거 말고. 네, 한반도 아, 살두강이구나. 살두강이라고. 아, 네네네. 그, 일단 그럼 0910인가 보다. 0910? 네. 자, 볼게요. 오!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 그러네요. 챔피언십이네, 맞아. 네. 0910이 강등 시즌이에요. 강등되었을 때 선수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론 헤어우드가. 헤어우드! 잠깐 임대로 왔었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옛날 그 블랙번 스미스 중에 그루지아 선수 중에 주랍 키자시니빌리라고. 기억나세요? 몰라. 키자시니빌리? 어. 그런 선수들 있었고. 이때가 이제 많이 암울했죠. 이때가 이제, 이때 앤디 캐롤이 막 성장하던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 그다음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캐롤 42경기나 뛰었어. 네, 그 중계가 없잖아요. 그치. 중계가 없으니까 이때 당시 챔피언십 중계는 웹에서 막 이런 거 겨우 찾아보고 그래야 될 때지. 이제 가끔 뜨는 이제 불법 그런 거 스트리밍. 그래 불법 스트리밍이야. 아랍이든지 맞아. 뭐 이제 프랑스니 뭐 그런 쪽 중계를 어쩌다가 하나씩 걸리는 거 이제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도 들었어? 이제 인터넷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 라디오다 보니까 또 사투리가 심합니다. 아~ BBC 발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잘 안 들리겠다. 이게 들어간 건지 뭐 어떤 건지 이게 뉴캐슬 쪽도 사투리가 여기 북부니까 그런 게 좀 있나 보네. 많이 심해요. 네. 뉴캐슬 쪽도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이때는 뭐 유튜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치 아니었지. 그 진짜 무슨
막 되게 막 옛날 사이트에 위넴프 같은 거 위넴프 박혀 있는 사이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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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걸로 이제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러면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만났던 추억의 이름들이 뭐 플리머스 아가일 그래 그래 아가일 입스위치 타워 여기 있다 플리머스 FA컵에서 만났어 아 그래요 뭐 그런 그때 보이네. 그때 친구들이 있죠.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래, 만났고 웬즈레이 만났고 뭐 피터보로 아 피터보로 돈캐스터 네. 브리스톨 여기 네. 다 여기 있어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근데 이제 다행히 바로 올라왔잖아 그, 이때 이제 처음 느껴본 거예요 우승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지 이게 저 팀한테 저 그럼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 팬질하면서. 지금 여기에 패가 언뜻 보이는 게 리그에서 패는 얼마 없어요. 거의 6패밖에 없는데 FA컵 빼면 5패야. 네. 근데 진 것도 더비. 그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뭐 요 정도한테 졌네. 아, 하나 또 리그컵이네. 거의 안 졌네. 거의 안 졌어요. 네, 뭐 네. 3, 4패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감독이 크리스 휴튼이었는데 네, 정말 망해가던 팀 잘 추스렸고 이때 막 다 나갔거든요. 데미안 더프 나가고 뭐 그 이제 그 뭐 은지 뭐 제레미 다 뭐 리키버트도 아마 나갔을 텐데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추스려서 그래도 한 방에 네. 그래도 이제 승격을 했던 시즌이었고 그 다음 강등도 있잖아요. 그 다음 강등이 15, 16인가? 16, 16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야. 그럼 16, 17인가보다. 16, 여기네. 16, 여기에요. 이때 이제 선수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전방에 요한 구프랑. 구프랑 기억나. 구프랑. 그 다음에 그 또 저기 미트로비치. 아, 그다음에 여기 드와이트 게일 있을 때구나. 게일이 이제 챔피언십 이제 씹어먹던 시절. 23골이야. 게일이 정말 게일과 미트로비치 지금 미트로비치 지금 챔피언십 박살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 네, 챔피언십 그래서 미트로비치 게일 전형적인 이브리그 깡패들 데리고 이제 베니테즈와 함께 박살을 냈던 시즌인데 예, 이런 얘기들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도. 중계는 없었어요. 아. 이때도 중계는 없었어요. 야, 나 좋아하던 선수 있다. 누구야? 디아메. 모하메드. 디아메. 모모 디아메. 나는 모하메드 디아메는 이전에 커리어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잘 데려와서 잘 써먹으면 괜찮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 옛날에 뭐 이제 뉴캐슬도 이런 선수, 이런 류의 선수들이 있었죠. 암디파에 뭐 이런. 아, 그래. 선수들. 암디파에, 맞아. 네. 압둘라의 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그 파파 부바 디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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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있잖아 하드웨어 좋고 이게 잘 되면 비에이라 되고 야에 툴에 되고 그래 안 되면 이제 부바 디오 되는 맞아 그런 선수들 체형이 그래 그런 선수들 중 하나 이제 모하메드 디아메 네. 그래서 저런 선수들 데리고 이제 챔피언십 우승하던 시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고수 고수 피터 로벤 크란츠 그래 기억나 그런 선수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 다릴 머피도 있었다 맞아 다릴 머피 정말 예? 정말 그때 현지 팬들 반응이 다릴 머피를 원톱으로 쓰느니 전방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는 게 낫지 않겠나 막고 들어가게 다릴 머피 있네 네, 다릴 머피 야 나는 얘는 잘 모르겠다 중수는 그러면 중수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를 기억하는 거 그쵸. 고수는 강등 당했을 때를 그쵸. 기억하는 거지 고수다 네. 강등 얘기를 해야 뉴캐슬 팬이었구나 살두강을 뱉어줘야 되네 네, 살두강 네. 살면서 두 번 강등 당해봤냐 아하. 살두강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면 여러분 어디 가서 뉴캐슬 팬인 척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2000년대 초반 얘기는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때 축구를 볼 때니 막 재밌게 볼 때니까 중수인 척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고수 영역에는 못 들어가거든 살두강 일단 장착하시고 네. 요때 선수들 얘기 좀 해주면 특히 아까 다리를 못 피러네 네. 야 얘를 두니 이제 나무를 심는 게 낫다 이런 거 좋네 진짜 저희 네. 한때 이제 뉴캐슬에 이제 그런 류의 선수들 저 그 축구 그 자체 셰프치 쿠키 셰프께 쿠키 오셨어, 그래. 오셨었죠 잠깐 쿠키 있었어? 쿠키 뉴캐슬에 있었어요? 다음 시즌인가요? 아 진짜? 잠깐 오셨을 거예요 자 네, 퉁코리아 운영자 이정민 군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지금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뉴캐슬은 워낙에 근본 있는 팀이고 제가 가끔 얘기 드렸는데 저는 사실 직관에 대한 어떤 그 소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가보고 싶은 구장 하나를 꼽으라면 지그나르 이두날 파크를 꼽고 도르트문트 잉글랜드 내에서 어디를 가보고 싶냐 그럼 저는 에미레이트 스타디움보다 예전에 하이버리가 있었을 때는 하이버리는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 꼽으라면 저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예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잉글랜드 축구 고유의 느낌이 제일 잘 살아있는 구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팬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팀인데, 맞아요. 성적이 그래도 좀 뒷받침이 돼야 아무래도 연고가 있는 팀들, 연고가 있는 팬들 아니고서는 좀 잘해야 그래도 보고 싶잖아. 이제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좀 성립이 됐으니까, 통코리아도 이제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운영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제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에. 이제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뉴캐슬 팬이 된 계기가, 2013년에 그 로랑 로베르가 토트넘전에서 대형 중거리를 한번 꽂은 적이 있습니다. 뭐니 기억나요? 그거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9시 뉴스에서 스포츠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쿠키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빠라바라밤 빠밤밤 빠라밤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골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 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장 자체가 무너진 거야. 그래. 2000년대 초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 그 위용이 있었다니까. 시어로 골랐을 때 그 함성 이런 게. 들고이라는 거기에 처음에 멋있잖아. 관심을 갖고 이 맞아. 팀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보통 대형 도시들은 클럽이 최소한 두 개씩은 있어요. 리버풀도 그렇고 맨체스터도 그렇고 네. 버밍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뉴캐슬은 딱 도시 한가운데 마치 성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당처럼 세인트제임스 파크가 있고 또 이 지역 전체가 미쳐가지고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유세 올 때는 무조건 뉴캐슬 유니폼 입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국밥 같은 거 드시고 그런 느낌이구나. 네, 우리로 치면 네, 어떤 건지 알겠어. 그렇게 이제 그 구단을 사랑하는 도시 전체가 똘똘 뭉쳐 사랑하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매력이 많은 팀이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유럽 유수의 구단들과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좀 같이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5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아마 유럽 대항전이 일단 목표일 테니까. 기존에 많이 만나던 그 유로파 시절에 그래 유에파 컵 시절에 여기저기 많이 만났어. 그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 있어요. 알크마르, 알크마르라든지 네. 뭐 네덜란드, 벤피카라든지 예. 네. 그런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래 그때 유에파 컵 되지. 네 팔레르모 이런 선수들 이런 팀들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뉴캐슬 팬들에게는 언제나 그 챔스 그 별 박힌 그 공 있잖아요. 그래. 아, 그 흔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스타볼. 스타볼. 그걸 이제 다시 우리 경기장에서 보고 싶다. 그치. 챔스에 다시 나가고 싶다. 네, 그 꿈을 이제 하우와 함께 다시 꿔봐야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초빙을 해서 초청을 드려서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퉁코리아도 또 한번 들어가 주시고 네, 많이 네. 주십시오. 가서 분탕질 좀 쳐주세요. 툰코리아가 저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아 그렇게 툰 네, 네. 웹툰 아 그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네,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네. 말고 이제 뉴캐슬 툰코리아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저희 회원들이 많이 또 반겨주실 거예요. 않을까? 여기 연차 센 축구 팬들이 많아요. 뉴캐슬 팬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 나중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